자, 오늘 안양 한라 챔피언 결정 1차전 경기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한 박우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우상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잘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단추를 잘 끼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걸 간주하지 않고 남은 게임 더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골 중에서 첫 골은 네. 정말 몸을 던지는 네. 농계 플레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그 골이 좀 영향이 돼서 첫 골 가지고 아무래도 좀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골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네, 먼저 계속 골르겠다는 욕심은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골르겠다고 해가지고요. 골을 넣을 수 있어 너무 기쁘고요. 그걸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이 네. 예전에 0910 시즌에는 막내로서 나왔다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중위권 정도 아니 내지는 좀 이렇게 고참 위치에서 치르게 되는 챔피언 결정전이요. 그때와는 네. 또 느낌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후배들도 이끌어야 되고 도닥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책임감 있게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사실 오늘 경기 네. 좀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먼저 저희 골리 멜탈튼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고요. 저희 많이 찬스가 있지만 멜탈튼 선수가 많이 선방을 해서 저희가 그걸 힘을 얻어서 가지고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우상 선수 하면은 항상 이런 허슬 플레이랄지 몸을 던지는 플레이를 좀 즐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먹는데 아무래도 좀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박우상 선수만의 그 특식 혹은 뭐 보양식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특식은 따로 없고요. 저는 시합 전에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몇 시 경기 때 샌드위치 정도 하나 정도 먹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식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웨이트를 그럼 좀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네, 남은 웨이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멀티골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좀 많이 좋을 것 같고 기쁠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경기 MVP도 선정도 됐는데요. 오늘 이 기쁨을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지금 저 이번 시즌에 제가 부상 때문에 고생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부모님한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부모님한테 한 말씀 카메라 보고 하시죠.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귀여운 애교의 박우상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내일도 바로 경기 있으니까 푹 쉬식 취하시고 내일도 좋은 컨디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경기 최고의 활약을 보인 박우상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